잘했어.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촉망받는 퇴마사. 솔직히 이때 무진장 기뻤거든요. 아, 귀여워라 하사라. 안녕하세요 PD님. 여러분도 안녕? 잘 지냈죠 하리양? 지난번 코멘트도 재밌더라고요. 아유 뭘 또 명언까지야. 다들 고마워요. 그나저나 하리양 오늘 기분은 어때요? 리액션 영상 찍는 날이라서 기분 좋죠? 근데 갑자기 기분은 왜요? 그 이유는 그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네? 오, 뭔가 거창하지만 멋있는 주제네요. 네, 제가 최근 하리양이 가장 기쁘고 분노하고 슬프고 즐거워 보였던 장면들을 꼽아봤어요. 그래요? 저도 궁금한데요. 그럼 우선 가장 슬펐던 장면부터 볼까요? 어, 이 장면은... 아, 저때 살면서 제일 많이 울었었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아, 눈물이 날만 하네요. 대박 알바가 겨우 이거예요? 분식집 할머니가 도와달라시는데. 아빠, 까도 양파가 줄지를 않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눈물 나네. 아, 쟤네 얼굴 좀 봐. 너네 왜 소시지를 달고 다니냐? 소시지래. 사실 안 웃겨요. 와, 무슨 일 있었나? 말하자면 길어. 영상에서 양파 냄새 나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길다니까. 말하자면 길다니까. 신비 아파트를 뒤덮은 곰팡이라면. 곰팡이야? 아, 포자기. 포자기의 이야기는 너무 슬픈 사연이었죠. 여보! 포자기는 외로운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의 원혼이셨어요. 할머니, 우리 이제 편해집시다. 아, 너무 슬프네요. 이런 슬픈 일들이 세상에 더 생기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꼈어요. 그쵸, 피디님? 피디님? 설마 우세요? 분위기를 전환해서 하리양의 즐거운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맞춰볼래요? 어, 글쎄요? 아, 강림이 관련된 장면은 빼고요. 그건 치트키니까. 에이, 뭐예요? 제가 언제 강림이길 했다고요? 즐거웠을 때? 글쎄요, 전 매일 즐거워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쵸, 신비랑 금비랑 놀 때가 제일 재밌죠. 어젯밤 너 맞지? 아주 그냥 잘 걸렸어. 이 신비볼이 어찌나 말랑말랑한데요. 솔직히 중독성 있어요. 누가 불쌍한 거야 괴롭히래. 다음은 분노의 하리 순서예요. 최근 하리양이 가장 화났을 때는 언제였나요? 아, 아무래도 그때겠죠. 차원의 문이란 거 나오라고! 어우, 진짜 화났었구나 나. 하리양 이렇게까지 이성 잃은 거 처음 봐요. 열리라고! 진짜 이땐 보이는 게 없었죠. 그냥 가은이만 생각했어요. 와, 정말 목숨을 걸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쵸? 거의 본능에 가까웠죠. 하리양 세상 정말 멋지네요. 아이, 뭘요. 피디님도 소중한 친구가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똑같은 선택을 하시지 않을까요? 친구요? 그런 친구가 있는지부터. 어른이 되면 다 그런 건가요? 아니요. 알겠어요. 다음으로 넘어가요. 희로애락 중에 마지막으로 기쁨이 남았네요. 네, 보시죠. 고스트볼을 다루는 애들이라고 해서 조금 기대했는데. 사라잖아. 난 말이야. 지금 기쁨 차례 아니에요? 화나는 장면 같은데. 지금이야! 살아!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이때 무진장 기뻤거든요. 아, 귀여워라 살아. 지금까지 하리양의 희로애락이 가득한 장면들을 살펴봤는데요. 당사자로서 소감이 어땠어요?
사실 제 감정을 직접 되돌아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감정에 솔직한 편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PD님도 알 만큼 다 드러나는구나 싶기도 해서 신기하고 새로웠어요. 어? 감정에 솔직한 편이 아니라고요? 지금 이 눈과는 달랐으니까? 그나저나 오늘이 하리양의 리액션 마지막 시간이네요. 벌써요? 막상 끝난다니 아쉽네요. 지금까지 어떠셨는지 마무리 소감 부탁드릴게요. 지난 모험을 되돌아보는 신선한 경험이었고 이런 기회가 생겨서 좋았어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한 시간들이 여러분의 기쁘고 즐거운 순간에 포함되었으면 좋겠네요. 저와 함께해줘서 고마워요. 끝까지 감동. 고생 많으셨어요, 하리양. 피디님도 저랑 투닥거리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뭘요. 슬레이트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고생했어요, 하리양. 그 마지막이라서 드리는 말씀인데. 네? 가기 전에 사인 하나만 해주세요. 우리 조카가 팬이어가지고. 아니, 덤으로 제 것까지 두 개? 아, 뭐예요.